저는 오늘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분에서는 달성 1차 산업단지를 비롯한 2차 산업단지, 또 대구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달성 1, 2산업단지가 206만 평, 또 대구 국가산업단지가 258만 평, 대구 테크노폴리스 220만 평, 총 684만 평으로 우리나라 동남권 최고의 첨단 산업 집적지로 육성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낙동강 시대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의 중심에서 달성 1차 산업단지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합니다. 국기에 달려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한 국민의힘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네빈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디지스트 연구부총장 겸 융합연구원장이신 김호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 김광목 과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정식 대구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대금속 주식회사 김창현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식회사 SK텍스 정현분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달성 1차 산업단지 관리공단 최희길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인사 말씀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달성 1차 산업단지 관리공단 최희길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 1차 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최희길입니다. 오늘 무척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달성 소재 산업단지 입주 기업 융합의 날 행사에 참석해 주신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공사 담당하신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 융합의 날 행사 주최 기관인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의 김강국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강을 해주실 디지스터 연구부총장님이시고 융합연구원장이신 김호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공단 박정식 대구지사장님 무덥던 한여름의 더위도 물러가고 어느새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하신 대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대구광역시가 주최하여서 달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달성 1차 산업단지를 비롯한 달성 2차 산업단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아의 날 행사를 우리 달성 1차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원만하게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대구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대구 서구지청, 안전보건공단 대구 서구지사 등 유관기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융합의 날 행사는 산업단지 기업체 간 폭넓은 소통과 평소 다양한 정보 교류를 더욱 원활히 하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오전부터 중소벤처기업청 등 12개 기관이 참석하여 기업 애로 해결 지원을 위한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부터는 신제품 개발, 해외시장 개척, 노사화합 우수 사례 발표와 더불어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의 성장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김호영 디지스트 부총장님의 초청 특강 그리고 연예인 초청 공연 등 화합과 융합을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리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희길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례 발표 해주실 분은요, 오대금속 주식회사 김창현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오대금속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김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그 신제품 개발이라는 소재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저보다는 더 많은 업체들이 신제품을 개발하시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주저넘게 이 자리에 선 부분을 좀 죄송하면서도 황공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시의 우리 과장님 이하 또 디지스트 부총장님 또 산업단지의 그 직원분과 또 이사장님 여러 사장님 직원분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발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SK텍스 정현분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여성 기업인으로서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대한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성 1차 산업단지에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있는 어식주 중에 을복에 해당하는 섬유산업을 저희 20년째 원래 하고 있습니다. 태경농산 주식회사 최인수 과장님이십니다. 노사 협력에 관해서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노사협력 사례 발표를 맡은 태경농산 주식회사의 최인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저희보다 사실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계신데 또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한데 그래도 이런 교류를 통해 가지고 상호 좀 공감하고 또 작은 거라도 이제 같이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영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디지스트 연구 부총장님, 융합 연구원장으로 재임하고 계신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비전과 전략이라고 전하고 분명히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사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정말 그 현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학회 쪽에서 뭐 연구라고 하는 일사를 와서 좀 말씀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보다도 좀 그렇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 친구들도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테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친구들 하는 그런 회사를 가보면 너무나 잘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중심에 있더라고요. 지금 오대금속 같은 그 회사도 참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근데 괜히 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게 뭔가 이런 그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오늘 말을 저렇게 어렵게 해놓은 건데 그게 실제 사업을 하신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두려워하시지 말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걸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타국에 와서 아주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시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특별히 꾸미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작업 현장의 한 단면을 단막국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네, 우리 네 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결과 시뮬레이터 파키스탄에서 오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리허설도 아주 빡세게 하시더라고요.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 분들이 네, 선생님. 오늘 새로 입사하는 애들 왔나? 1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시간 진행을 맡은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또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 자리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네 분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홍석중 경제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연구 부총장 겸 유학 연구원장이신 김호영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네, 계속해서 대구경북지만 중소벤처기업청 박도순 조정협력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 달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명일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자리도 보이셨고요. 네, 계속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구지사 김창한 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달성군 농구읍사무소 윤종민 읍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김광환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잠시 자리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달성 1차 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님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성형 주식회사 박태규 대표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대금속 주식회사 김창현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식회사 꿈그림 박성진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청어 열처리 남경호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식회사 인호 RNC 최인호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달성 1차 산업단지 관리공단 최희길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달성 1차 산업단지 관리공단 최익일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놀다가 뭐 인사하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달성 1차 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최희길입니다. 오늘 대구 광역시가 주최하고
우리 달성 1차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주관하는 2019 달성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융합의 날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모두가 바쁜 심중에도 참석하셨지만 공사 다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구광역시 홍석준 경제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대구서구지사 김창한 지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대구 경북 지방 벤처 중소기업청 박도순 조정협력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 농공업장이신 윤정민 업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홍석중 국장님께서는 우리 대구 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실 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 달성산업단지 발전과 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착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업무가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지역 많은 유관기관장님들과 입주기업체 대표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달성 1차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개최하는 오늘 이 행사는 매우 뜻깊은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나 혼자만의 생각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디기스트의 부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시대는 협력입니다. 협력.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야와 영역의 경계를 초월한 폭넓은 소통 그리고 정보의 공유와 융합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인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 원동력은 바로 우리 기업입니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곧 국가사회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대기지만 기업체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힘을 내시고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대구광역시 홍석준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유관기관장님 그리고 기업체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대구광역시를 비롯해서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대구서구지청 안전보건공단 대구서구지사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하시는 모든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인사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홍석준 경제국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님 때문에 웃음이 확 터져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달성 1차 우리 산업단지 임직원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책일 우리 이사장님과 그리고 임직은 이렇게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창장, 신일산업주식회사 차장 김은수,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해왔으며 특히 생산성 향상 및 노사협력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평화 5.17 공업주식회사 차장 윤효준. 내용은 같습니다. 내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을 내려갈게요. 죄송합니다. 표창장 5대금속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찬현. 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성석.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표창장과 함께 부상이 주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현국님. 표창장 주식회사 SK텍스 대표이사 정현군. 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해외 펠로 개척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김성석.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세 분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부장은요, 대성 1차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전장, 태경동산 주식회사 대구공장 대표이사 천영규. 귀사업장은 상승의 노사 파트너십을 통해 노사화합 및 상승의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손영산.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우성님. 표창장 대원기계공업주식회사 차장 최우성.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직업관으로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인적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손영산.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표창장과 함께 부상이 수여됐습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할게요. 표창장이 보이도록 펼쳐 주시고요. 네, 꽃을에게도 빌려주시네요. 네. 표창장 평화오일실공업주식회사 이현우. 귀하는 평소 산업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8월 3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장 김창한.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부상을 받으시고요. 계속해서 전동장님. 표창장 일회용도 모티브시스템 주식회사 전동청.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가를 또 빌려주시고요. 네. 현장장 주식회사 시그너스 전공 훈냉. 귀하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평소 동료와의 화합과 성실분명한 자세로 주어진 임무에 충실을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성 1차 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최희길.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차장님 표창장 주식회사 현대정밀 카멜 바둑 치킨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